아이고 아이고 벌써 출근 시간이로구나. 아유 어제 그 설인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네. 요로도 다시 되찾았고 아유 다시 평화가 오는구만. 아이고. 요로야 일어났어? 안녕. 뭐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요로야? 니가 왜 이래? 나랑 말안 해. 여보 아무래도 요로루가 그 설인 때문에 삐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아 요로야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 난 네가 다치는 줄 알고 나는 경찰관들한테 말했을 뿐이야. 정말 그 인간은 날 보살펴줬단 그 설인들이 그렇게 착한 설인들이었어? 아, 그렇다면 아빠가 오해를 했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가 다치는 줄 알고 신고를 했을 뿐이야. 그리고 말이야, 어제 그 경찰관님들께서 그 설인이 이상한 곳에 가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잖아. 맛있는 것도 주고 그 동물원에 가서 지금쯤 바나나 100개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걸. 넌 걱정 안 해도 돼. 어때 어때? 그렇다면 야 다행이지만. 그치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나중에 분명히 그 경찰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 설인을 한번 볼수 있냐고 한번 물어볼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럼 오늘 학교를 가야겠지. 여보 밥 줘. 밥이요? 뭐야? 누구세요? 이 아침엔 누구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가 왔지? 어디? 안녕하시라, 안녕하시라. 나는 닝녀 서커스의 서커스장 광대뼈라네. 광대뼈 씨, 삐에로 아저씨가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근데 오늘은 내가 대박 소문을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어요. 대박 소문? 그게 뭔데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에 바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던 그 설인이 우리 서커스단에 왔어요. 설마 그 설인이요? 맞아요. 그 경찰에 그 포획됐던 그 설인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그 설인은 그 경찰관 아저씨께서 그 국가 보호를 한다고 했었는데 왜 서커스단에 있지? 무슨 소리? 내가 경찰은 내가 내수해서 살인은 내가 때리고 왔어요. 아주 안전하게 말이죠. 아저씨, 그 설인은 아주 착한 설인들이라고요. 빨리 자연으로 풀어주세요. 예. 무슨 소리? 내가 경찰에 내가 금설인들을 매설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죽어도 안 되지.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그 설인 두 마리가 어떤 서커스 쇼를 하는데요? 뭐 춤이라도 추나? 아, 우리 이쁘고 착한 살인들은 바로 이렇게 서커스단을 이용해서 투기장으로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아주 피 터지게 싸울 계획이에요. 뭐라고 투기장을 한다고요? 예! 어이구! 이 사람이 그 서커스단은 안 돼요. 예! 아니? 왜 갑자기 내 설인 가지고 그렇게 뭐라는 거지? 아무튼 우리 설인들을 그렇게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아끼고 싶었던 그런 설인들을 보고 싶으면 우리 서커스단으로 오세요. 그럼 다들 서커스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어떡하지? 요리야? 다 아빠 때문이야. 그 소린이 서커스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여보, 이거 어쩌면 좋지? 우리가 이거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우리 요루루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그럼 오늘 밤에 서커스단을 찾아가서 그 소린들을 구하러 가자. 심사숙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
있어 코스의 메인! 100년 만에 나타난 전설 두 살인을 동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래 아무래도 여기가 서린 서커스를 하는 곳인가 봐. 아, 괜찮으려구나. 아니 길이 엄청 긴데 줄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빠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일로 따라와. 아무래도 몰래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줄이 너무 기니까 말이야. 이쪽으로 몰래 들어가자. 이제 서린으로 어떤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공연이 시작했나 봐. 자, 본격적으로. 두 살인이 싸우기 전에 먼저 살인들의 선수들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살인은 바로 굉장히 큰 앞발과 그 앞발을 달래는 발톱을 이용해서 아주 잔인하게 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살인 두 앞발 살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쪽에 있는 서리는 바로 앞발 그리고 뒷발까지 사용해서 앞발과 뒷발에 둘 다 날카로운 발톱에 달려있는 앞발 두 앞발로는 부족하다 바로 내 앞발로 상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상대 내 앞발 서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요리야 저 서린 니들 맞아? 맞아 저 제대로야 제대로 아니 서린들이 좀 싸우려고 하나봐 이거 어쩌면 좋아 미안해 죽겠네 그럼 이제부터 서린들의 아주 쟁쟁한 싸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싸움 스타트 달려줘. 어쩌면 좋아. 아이고. 관계자 여러분들 아직 고객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살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원래 선인들은 배가 고플 때 싸우기 때문에 잠시 배고픔 굶주림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다시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틀 뒤에 다시 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살려줘 가지마 요리야 아무래도 우리가 저 서린들을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여보 어떻게 구해주지 근데? 아무래도 저 피에로가 가혹하게 지금 훈련을 시키나 봐 어떻게 하면 꺼내줄 수 있을까 자식들 왜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자식들! 이 자식! 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너들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말이야? 나왔구나! 안 되지 이 자식! 이 자식 이 녀석도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자꾸 싸워라! 사장님 진짜 가세요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열심히 한다고? 예! 다음부터 똑바로 할 거야! 예! 막 열심히 물어 뜯고 막 그렇게 할 거야. 예. 알겠어. 그럼 넌 봐주도록 하지. 내가 너희들 똑바로 그러고 이틀 동안 굶기겠어. 이틀 뒤에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그냥 굶겨 죽여버리겠어. 알겠나? 차지네. 그럼 오늘은 일단 굶어. 더 이상. 오늘 관객들이 얼마나 실망했는데 에레 이 자식 아 여기에 서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에레 진짜 저 녀석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본 거야 괜찮아 여보 아무래도 저 이 안에 서린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지 이 틈에 이 서린들이 여기 있네 어여 서린들아 잘 있었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열쇠를 찾아가지고 금방 풀어줄게 이거 채찍이 있네 이거 뭐지?
오, 드라기. 오. 어, 이거 뭐야? 채찍이 이거 왜 있는 거지? 이거? 오, 사장님, 제발 가지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아, 아무래도 이 채찍으로 애들을 때리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애들 좀만 기다려. 내가 열쇠로 그만 풀어줄게. 아유, 나쁜 사장님이네 이거. 어. 저, 나와. 어.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정말 미안했어, 얘들아. 어. 이제 여기서 몰래 나가자. 저 피에로 탄장 몰래 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뭐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어, 어, 얘들아, 야, 채싹. 얘들아, 빨리 공격해. 아이고, 아유, 나쁜 피에로 때문에, 어? 크게 날 뻔했구나, 서린들아. 어, 내가 너희들이 나쁜 애들인 줄 알고 오해했지 뭐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래, 요루야, 인사해. 고맙다고 말이야. 얘들아, 그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 우리도 이제 너희들을 도와준 거야. 보답을 한 거지. 자, 이제 우리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까? 얘들아, 이제 이거를 부시면은 자연이 있을 거야.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자, 얘들아, 이제 나쁜 인간들에게 잡히지 말고 자연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잘했어. 잘가, 얘들아. 잘가. 고마웠어. 하여.